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조용히 있다가 정년 퇴임하면 되지.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? 앉으세요. 대행사 대표가 대행사 매출 올리는 일에 관여하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? 이게 단지 매출 문제입니까? 이건 고상무랑 나 둘 중에 누가 차기 대표가 되느냐가 걸린 일 아닙니까? 이 싸움에 왜 대표님이 끼어듭니까? 이건 반칙이죠! 많이 약해지셨네. 반칙 운운하시는 거 보니까. 아니, 지금 이 일을... 자, 말이 나온 김에 차기 대표가 되고 싶다면 최상무님 능력도 보여주시죠. 뭐요? 고상무님은 지난 6개월 동안 매출 50%를 상승시켰습니다. 그럼 최상무님도 뭔가 보여주셔야죠. 아, 내가 왜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?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! 야! 최상무! 넌 회사 대표가 매출 상승을 지시하는데 상무가 대표 면전에 대고 거절을 해? 네, 한 달 주지. 매출 300억 올려와. 그 정도는 해내야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생기는 거니까. 아니, 갑자기 어떻게... 최상무, 내가 오늘부터 가르쳐줄게. 이 VC그룹이 어떻게 대기업으로 성장했는지. 나가서 성과 만들어 와!